아유. 그 시간 드디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하드캐리가 이 정도 스케일이었구나. 정말 이제 뭡니까? 박디. 야 카메라 10대 이상이야. 아니야 뭐야. 이번에 제대로 하는 거구나. 제대로 하네. 뭐야? 핸드폰도 있고. 이건 뭐지? 동물이네 동물. 그러니까. 박띠, 개띠, 소띠. 명작 꽤 없네. 네? 이거 일단 이거 보자. 지금부터 추격 인피니티 워를 시작합니다. 추격 인피니티 워를 시작합니다. 조금 전 GD가 새장 속 아가새를 데리고 추억의 장소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은 G 영재로부터 아가새를 구출해야 합니다. G를 잡는 거 그때 우리 얘기했던 거 그거 하는 거네. 아. 하는 단계. 아 이거 중요하지 않나. 쓰리하기엔 좀 아직 애매하고 뭔가 계획을 해봐야 돼. 원투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들을 얘기를 해보자. 좀비킴. 좀비킴. 좀비킴도 재밌었어. 비오는 날의 착한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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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어 이거 페인트볼도 재밌었어. 맞아. 시즌 2에서는 우리 그 겸민의 민박하고 우리 잡기 하다가 싸웠잖아. 기억나? 아. 토니자 만나는 거야. 국토 대장정 어때? 또 뭐 있냐? 개 쥐를 사라잡는 거 어때? 우리 다 너 잡는 거야. 그래 해봐. 쥐니까. 와 좋은데? 잘 도망다닐 수 있어. 재밌겠다. 쥐잡기 게임. 개 팀하고 우리 닭 팀? 소 팀. 소 팀. 나 먼저 잡는 사람이 쥐잡기 게임. 쥐잡기 게임. 좋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했었을 때 그 꼬리 잡기 그게 한 도시 아니에요. 내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서울시. 내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서울시. 어떻게 찾아요? 너무 넓은데. 야오 와우.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네. 뭐야 이거 너무 귀엽잖아. 아가새? 추격 인피니티 워. 지금부터 GD 영재는 아가새를 들고 서울 시내 추억 장소로 도망다녀야 합니다. 최종 장소까지 닭, 개, 소띠로 나뉜 세 팀에게 아가새를 뺏지 않은 미션 성공! 위급 상황 시 주어진 세 가지 방어권을 적절히 사용하며 최종 장소까지 도착해 성공. 이렇게 쉽게 해도 괜찮아요? 네, 이거 소환, 부활, 트랩 이거 너무 세 번은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생각 안 하고 무작정 뛸 것 같아요. 방어권 사용 방법. 아가새 3천만큼 사랑해! 소환! 아가새 3천만큼 사랑해! 소환! 오케이, 이거 좀 민망하겠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어? 잠깐만. 뭐 좀 채워볼까? 뭐가 있을까? 되게 뭔가 그럴싸한 걸로. 오 좋아!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딱 여기 뭔가 머리. 아가새 만들기 쉽네. 딱 아닙니까? 여기 넣어 다니는 거지. 누가 봐도 약간 아가새인 양. 오케이 나가 되죠 이제. 저 절대 못 찾아. 추격전 팀은 닭팀, 개팀, 소팀. 그래도 우리 왕개 밖인데 임닭, 뭐야? 임닭 강아지 팀. 마닥 파닥이야? 뱀소, 김소. 오케이 자 추격전이 시작된 후 4시간 안에 아가새를 손에 넣는 팀이 우승하는 거야. 아 영재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재를 잡아서 영재가 데리고 있는 아가새를 잡는 4시간 안에? 매 정각 영재가 이동하는 장소에 힌트가 핸드폰으로 전송된대.
영재는 추억의 장소에 도착 시 정각이 될 때까지 그 장소를 떠날 수 없으며 영재가 다음 장소로 떠날 정각이 되면 멤버들은 5분간 정지해 있어야 됩니다. 아, 영재 지금 이동 중이래. 아, 5분만 기다렸다. 우리도 이동하자. 자, 영재는 닭팀, 개팀, 소팀 멤버들에게 전화할 수 있지만 멤버들은 영재에게 전화할 수 없습니다. 와, 그건, 와, 그건 왜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너무 넓은데. 이렇게 나뉘어서 아가새를 구출하지 못한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주어진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벌칙이 주어진다고? 자, 그리고 세 가지 아이템을 나눠 갖기 위한 사전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커플 옷 입고 함께 줄넘기 하기. 이거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아이템을 나눠 가져야 된다. 커플 옷 입고 함께 줄넘기 하기. 했어. 쉬울 것 같은데? 아유, 쉬울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오! 오! 줄넘기를 많이 한 팀부터 아이템 선택하는 거. 일단 형, 형 잠깐만요. 형 진짜 죄송한데요. 일단 형, 형 잠깐만요. 형 진짜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거울을 좀 봐야 돼갖고. 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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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연습 게임, 연습. 오케이, 연습 게임, 연습.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노노노노노노. 아, 됐어, 됐어. 노노노노. 알았어, 알고 있어. 우리 알고 있어. 빨랐어. 너무 빨라. 괜찮아, 여기 드러내면 돼. 아니. 아니, 어떻게 드러내요? 자. 1.5. 아니야, 한 개야. 자, 하나, 둘, 셋. 잘한다. 근데 이거 엄청 길어. 야, 야, 생각보다 잘했다. 생각보다 잘했다. 도전! 하나, 둘, 셋. 아, 신나다.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하는지 실시간 시간 사진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야, 이게 제일 좋아. 위치 정보가 제일 좋아. 봐봐.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여기 있었는데 엄청 가까이 있는 파파라치 사진을 발견했어. 그러면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아, 근데 이거는 사진만 봤는데 그게 어딘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거야. 근데 위치 정보 했는데 건물 딱 이렇게만 얘기하고. 저희 위치 정보 하겠습니다. 저희 1등 팀은 위치 정보 할게요. 자, 2등 팀은 파파라치 하겠습니다. 저희는 남는 거 할게요. 거기에 바로 응, 아니? 배럼씨 맞네. 어, 그래. 한번 해볼까? 찾아보자. 영재야, 삼촌만큼 사랑해. 위치 정보. 야. 영재야, 삼촌만큼 사랑해. 통화 연결. 네. 어차피 이런 상황이어도 리얼 상황 되면 자, 영재야, 삼촌만큼 사랑해! 이거 모여들어 파... 자, 영재야, 삼촌만큼 사랑해! 이거 모여들어 파... 자, 영재야, 삼촌만큼 사랑해! 이거 모여들어 파... 이렇게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열심했다. 해야지. 자. 아, 왜 갑자기 뛰어? 아, 힘들어. 좀 빨리 걸을까? 괜히 불안하네. 아니,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 도대체 누구 믿어야 되냐, 지금.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출발해요? 영재가 무언가를 남겨놓고 왔어요. 아, 여러분, 다들 내용은 들었나?
내가 먼저 차지하게 됐어. 우리 아가새. 왜 이렇게 얄밉냐? 하지만 너네들은 절대 뺏을 수 없을 거야. 뭐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컨셉이야?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아니, 응, 응이라고 하겠지? 하지만 절대 못해. 아가새는 내 거야. 너네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요즘 많이 힘드냐? 그럼 힌트를 하나 주지. 그럼 힌트를 하나 주지. 아주 간단해. 힌트는 강남구에 있는 데 아지트. 강남구에 있는 데 아지트. 강남구에 있는 데 아지트. 아, 강남구 너무 많아. 미안해. 아가새는 내가 가져가도록 할 테니까 어디 한번 찾아봐. 알겠지? 안녕. 강남구에 있는 자기 아지트? 헬스장 아니야? 일단 우리 전 사옥이야. 맞아, 맞아, 맞아. 아, 총담. 아, 일단은 청담 무조건 있을 것 같아. 그냥 몰라 그거는 절대로 절대 못 와. 이거는 진짜 못 와. 이거는 몰라. 지금 알 수가 없어. 일단 빨리 가고 싶다. 오랜만이긴 하다. 요즘 하도 해외를 자주 나가 있어가지고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는데 거기 가면 되게 뭔가 숨 트이는 거. 성수대교 직전에 있어요. 정류장 하나가. 되게 뭔가 연습생 때 추억이 많았어. 제가 한참 살을 뺐었어야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도 안 빠지니까 이제 거기 숙소에서부터 쭉 뛰어가지고 정류장에서까지 뛰면 딱 땀 미친 듯이 나고 아 내가 이만큼 걸어왔구나 하면서 다시 걸어가는데 뭔가 좀 아 그때 생각하면 되게 뭔가 마음 아프대. 데뷔하고 이후로는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가는 장소가 됐어. 항상 힘들었던 그게 생각나니까 아 약간 이렇게 이때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하면서 뭔가 되게 다시 열심히 하는 그런데.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오케이, 1.5. 어디 있을까? 아니, 우리 무슨 차야? 아, 개띠 여기네. 박진영! 가장 아름다운 게 지금인 것 같아. Let's go, 아니, 그럼 바로 출발하자. 가자, 잡으러 가보자. 오케이. 난너 믿어지지? 당연하지, 나 운전 잘해. 오케이. 야, 야, 날씨 좋다. 그니까. 다른 사람 어디 갈 것 같아? 지범이 형 어디 갈까? 한강 갈 것 같지 않아? 그 동굴 같은데. 거기 갈 것 같고. 진영이 형은? 진영이 형, 나 진영이 형 모르겠어. 진영이 형이랑 잭슨이 어디 갈지 모르겠네. 뭔가 아는 그 둘이는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아.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청담. 그 옛날 회사? 부재 YP 형. 나 오늘 진짜 영재 잡아야 돼. 바로 잡으면 우리가 걔가 스탑할 거 아니야. 이런? 이거를 다른 멤버들한테 기회를 주자. 우리가 잡지 못하게. 우리는 처음에 지켜보자. 어떻게 할지. 아, 어딨지? 아, 궁금하네. 강남구 너무 큰데? 아. 진영이한테 전화해보자. 그럼 전화 한번 해볼게. 와, 안 받아. 와, 안 받아.
껐어? 어. 왜요? 아 어디로 가세요 먼저? 일단 청담동으로 가야죠. 아 청담동으로 먼저 가신다? 아 그럼 어디 가시게요? 아 그냥 뭐 궁금해서요. 어디 가시나 해서. 아 일단 청담으로 가죠.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저거 안 써? 저거 아니지? 아 깜짝아. 저거 안 써? 아 미니에서 깜짝 놀랐네. 저거. 어, 깜짝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무서워. 이제 깜짝. 뭐야? 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늘따라 저 차 왜 이렇게 많이 지나다녀?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오늘 왜 이래요? 무섭게? 아닌데? 맞아. 아 이쪽으로 내렸네. 야 우리 내려? 정차하고 내려. 김천 있을까? 김천에 근데 분명 갈 거야. 그치? 와 진짜 오랜만에. 여기 절대 없는 것 같은데? 그니까 아, 틀렸나? 이 안에는 확실히 봐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한다? 왜 이렇게 빨리 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는데? 빨리 왔지. 네? 빨리 왔어요?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래, 알겠어. 알겠어. 왜요? 왜요? 아니야, 아니, 이따 올게요. 이따 올게요. 어떡해. 그렇게 빨리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사람 찾으러 왔어요? 영재 형 없죠? 이번에 마음이 진짜 안 돼? 어? 뭐 연기하는 거 같은데? 아직? 아니 네 진짜 못, 진짜 못 뵀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안 온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못 뵀어요. 오케이. 어? 아직 안 온 거 같아요? 아직 이래. 어 잠깐만 저 샵으로 간 거 같다? 샵으로 간 거 그치? 어 샵으로 간 거 같아. 너 내려 너 내려 너 내려 너 내려 어 빼빼빼빼빼빼 아 아, 사장님들! 사장님도 뭐 하세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없어. 아니, 왜 다 여기로 와요? 아, 또 왜 여기서 이렇게 만납니까? 왜? 네? 왜? 형 왜 여기 왔어? 처음 생각나는 데가 여기니까. 샵이야? 아니, 여기 말고 예상 가는 데 있어? 성대 말고? 갑시다. 아, 일로 보세요. 그래, 우리 탑을 왜 갑자기 뛰어? 아, 이게 이형 지금 표정이에요. 생각나는 데 생겼어. 야, 형 아파트 먼저 가자. 아파트 일단 먼저 가봐. 예? 아, 혹시 어디세요? 네? 어디시죠? 아, 저희 그 아파트라고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로 가려고요. 아, 그렇군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재밌게 놀러 가세요. 아, 영재구만! 아, 영재구만! 야, 잠깐만, 영재야. 네? 아, 여기 잤어? 영재야. 네? 우리 힌트 하나만 주자. 힌트요? 그러면 저 힌트 하나 줄 테니까 제가 하는 거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어떤 거예요? 놀이터 일단 한번 쭉 미끄럼틀 한번 타보세요. 네. 네네, 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서. 아, 진짜요? 네. 아...
아, 그럼 한 2분 뒤에 전화 주실 수 있어요? 2분이면 네, 2분 더... 뒤에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미끄럼틀 탈게요. 네, 그럼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2분 뒤에. 네. 오케이. 야, 여자는 찾아왔어요. 미션 수행해야 돼. 빨리 영재가 힌트 준다 그랬어. 미끄럼틀 타는 거 찍어줘. 찍어줘야 돼, 이거. 아니, 우후! 우후! 진짜 탔어. 아니, 안 한다고 진짜 했어. 아, 너무 웃겨. 어? 영재가 여기서 조금 벗어나야 된대. 어?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우리? 어. 그럼 여기 근처 아니야?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뚜껑이 가보자고.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거기잖아. 조금 벗어나면 거기잖아. 잡을 때 첫 판에 잡겠다, 첫 판에. 다음은 네, 어디시죠? 누구세요? 저 영재입니다. 아, 저 영재입니다. 아, 영재야, 어디야? 어디세요? 일단 구JYP 한번 와봤어요. 청담이라 그 강남이라길래. 아, JYP 한번 왔어요? 네, 한번 들렸다 가려고. 아, 야, 영재야, 오랜만이야. 아, 잭슨 형이에요? 야, 솔직하게 말해. 너 그때 나한테 사기 친 다음에 나한테 사기 친 다음에 괜찮네. 빨리 와, 빨리 와라. 와, 나 이런 사람 처음 봐. 와, 진짜 믿기지 않다. 악마야, 악마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번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는 저는 되게 지금 추억 파리하고 있거든요. 아, 솔직히 말해, 어딘데? 너를 머리 서서 막 또 말도 안 되는 곳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잭슨 형의 마음 속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요. 야, 너는 존댓말 할 때부터 이미 이상한 거야, 너. 저는 잭슨 형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나 가끔 생각 하나 든 게 있어. 뭔데요? 너 때리고 싶어. 너 때리고 싶어. 나 때리고 싶대. 야, 야. 헤이, 진영. 여기 아니야. 숙소 쪽 갈래? 여보, 아, 이렇게 끊는다고? 오케이. 밥 먹고 한 시간 있다가 김천 가고. 김천 가고, 그래, 김천에서 샵 오면 돼. 그럼 저희는 일단 같이 식사를 하실까요? 간장게장 먹을래?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10분 전이에요. 와, 10분밖에 안 남았네. 어디세요? 아니, 우리 여기 간장게장집, 진짜 간장게장집 왔어. 밥 먹어? 어, 뱀뱀 밥 먹는다는데 같이 먹을래? 아니야. 형들 어딘데? 나 지금 여기 뒷길이야, 뒷길. 청담 뒷길. 아, 청담 뒷길? 아, 거기 있어? 어, 모르겠어. 지금 찾고 있어. 아, 알겠어. 혹시 있으면 연락 줘. 형 있다, 잡아. 진짜로? 진짜로? 에이, 연기야 이거. 이 형은 또 너무 타이밍이 모래. 뭐야 이거? 어, 차 있어. 이렇게 뭔지 알지? 어. 지금 웃고 있을 거야. 야, 저기 있다, 잠깐. 진짜?
아휴, 우리가 이거 고사할 수 없죠. 아, 여보세요. 형 청담 뒷길이야, 뒷길. 영재 있어, 영재, 영재. 아, 여보세요. 형 청담 뒷길이야, 뒷길. 영재 있어, 영재, 영재. 뭔 말이야? 청담로 뒷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연출을 해줘야지. 아, 형 왜? 어디라고? 여기 청담 뒷길, 뒷길, 뒷길. 뒷길에 영재, 영재 있다고? 어, 어, 저기 뛰어가고 있어. 형, 잠깐만, 잠깐만. 청담동 뒷길이래. 그럼 이쪽 분명히 지나갈 거야. 아, 여보세요. 어, 혹시 어디세요? 마음속이요. 아니요. 장소, 장소. 유겸이 마음속. 에이, 저도 좋은데, 근데 어디세요? 아, 저희 그냥 한강 가고 있어요. 아니, 진영이 형이 나랑 통화하다가. 야, 저기 있다! 이러고 끊었어. 연기일까? 야, 저기 있다! 하고 끊었다고? 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연기일까요? 어, 모르죠? 알겠어요. 네. 네. 어떻게 잘. 아니, 또, 진짜 한강인가? 그러면은 다음 정도 이동할까요? 한시 정답입니다. 오케이! 한시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소로 좋구만. 아주 좋아. 이동합시다. 아, 영재 지금 이동 중이래. 지금? 아, 5분만 기다렸다 우리도 이동하자. 거의, 어. 네. 네, 식사 중이세요? 네. 어디서요? 저희 간장게장. 아, 간장게장 먹어요? 네.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아, 알겠어요. 금방 걸러 갈게요. 네, 아, 네. 우리도 밥은 먹자. 어디인데? 왜 갑자기 운동 온다 하지? 야, 그 팀 좀 이상해. 재범이 형이. 아, 재범이 형이 지금 신났어. 아, 오케이. 네, 저 신났어. 네, 신났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서울 상경. 서울 상경. 서초구래, 서초구. 너무 쉽다. 서울 상경. 서초, 서울 상경. 상경이 먼저 먹을 수 있지. 한국 사람 한 명씩 있잖아. 상경을 모른다고? 상경 뭐야, 상경? 상경동이겠지, 뭐. 상경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상경동. 무슨 뜻이야? 서울 상경이라는 거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뜻이거든. 어. 그럼 올라오자마자 서초구에 뭐가 있... 일단 집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랑 같이 어, 살았으니까. 그치, 그치. 그럼 학교겠지? 야, 영재 형 고등학교 어디 나왔지? 그럼 서초구가 아니지 않아? 성동구네? 일단 올라갔다 와보자. 애들 뭐 하고 있나 보고. 아이고. 힌트 알아들어? 힌트 알아?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서초구. 서초구 너무 커. 아니, 서초구. 아니, 영재 형이 너무 어렵게 했어, 내가 보기엔. 서초구. 잘 있습니다.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포기합시다. 진짜 포기해? 어차피 네 개 남았지. 두 개 남았지. 아니, 서울 상경이 뭐야? 맞아, 진짜 맛있다. 그래.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야. 서울 상경. 상경은 그... 어? 일로 가자, 일로 가자. 9분 걸려, 9분 걸려. 렛츠고. 9분 걸려? 서초구에 뭐가 있어? 없어. 여보세요? 어디세요? 아, 저희 밥 먹어요. 뭐 어디 떠오르는 데 있으세요? 없는데? 있는 거야, 이게. 아, 있네. 아, 진짜 모르겠어, 우리. 감이 안 와. 아, 감이 너무 안 오네? 감이 너무 안 오네? 아, 연기다. 감이 너무 안 오네? 아, 거짓말. 아, 연기다. 봐봐, 연기야. 아, 됐어, 됐어. 끊어, 끊어, 끊어. 아, 잠깐만. 아니, 내가 방금 연기 너무 못했네.
너 뭐라 하는지 알아? 뭐? 진짜 너무 감이 안 오네? 아, 감이 너무 안 오네? 뭐 하냐? 아, 참나. 있는 거야. 아, 있네. 영재가 먹고 가서 올라왔으니까. 김치 맛있네. 야! 아니야, 일로! 있어. 알았어. 시켰잖아, 밥. 이거 100%야. 내가 서초구 이거 지도를 찾아보고 있었어, 맵으로. 그랬는데 반포가 딱 보이는 거야. 서울 상경? 와, 와. 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빨리 우리는 고속터미널로 가야 돼. 고속터미널로 가야 돼. 상경은 그... 어? 학원도 아니야? 버스 타고 올 거 아니야. 어. 버스 터미널. 두 번째 장소는 고척. 버스에 버스. 아니, 왜냐면 집이 그때는 좀 제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해가지고 막 집에 돈이 없는데 막 버스는 타야 되고 오디션 보러 가야 되고 이러는데 없다 없다 하고 없다 없다 하는데 저는 계속 엄마 아빠랑 계속 고친 거야. 나 가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진짜 그 아빠가 모으던 저금통이 있었어요. 저금통은 아니고 정수기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빠가 동전을 모았어요. 동전이랑 막 지폐들 모았는데 거기 안에 있던 돈을 다 털어서 그냥 주는 거야. 근데 뭔가 되게 미안했어. 그때 가는데 아, 나 이거 타고 가도 되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뭔가 약간 저 옆에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된 게 저한테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고속터미널이 뭔가 저한테 추억에 남는 장소이고. 어, 진짜 저거 가면 안 잡혀. 어떡해. 너 혼자 아니야? 다 없지? 어? 진짜 감이 안 잡혀. 미치겠네? 가본가? 왜? 서울 상경 서초구? 서울로 상경했다. 서초구. 와, 진짜 와, 미치겠네. 밥 돌려주세요. 빨리 대리석. 한 점 멜치도 안 불었어. 청포도 스무디. 어? 사서 홀 돌아다녀야겠다, 그러면. 어, 재밌는데? 오늘 돈 좀 써볼까? 일단 홀 들어가야 돼. 아, 나 김밥 한 줄 사가고 싶은데. 안 걸리겠지? 유부마요. 네. 하나만 주세요. 빨리. 영재야. 이게 더 고문이야. 내가 왜 너를 찾아야 돼? 아, 맞다. 새 구하려고 그런 거지? 오케이. 아, 우리 쥐 잘 숨어있네. 영재 한번 봐봐. 아, 20분밖에 안 남았어. 지하지.
금방 영재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영재 목소리를 잘못 들었나? 빠른 속으로 봤어. 근데 카메라가 있었던 것 같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요. 왜냐면 티나. 형만 따라오면 돼. 제가 이쪽으로 부탁해요. 여기는 이쪽. 멀리서 제가 찍을게요. 네. 제가 받았어요. 잘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 출구로 나가볼까? 아예 반대편으로 오는구나. 봐봐야겠다. 일단 가보자. 10분만 빨리 눈치 챘어도. 아, 그니까. 아. 검색하다가 나온 거지. 그 KTX, 그 뭐, 그거 나오는 거야. 처음 도착했을 때? 서울에? 기차 타고 온 거 아니야? 어. 서초동에 남부터미널, 버스터미널도 있어. 아니, 맞는 거 같아. 저거 오네. 고속터미널 버스 맞지? 어. 저거다. 저차다. 그치. 저차가 스텝차야. 저차 옆에 붙여. 이차 옆에 붙여. 일단 영재 여기 어딘가에 있어. 영재 여기 있어. 여기 숨겨. 야 여기세요. 여기세요. 너무 큰데 여기? 일단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베이스 찾아야 돼. 9번으로 내려가서 13번, 15번 찾아. 아, 막. 봐봐, 내가 이쪽으로 가. 나 이쪽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저쪽 뒤 옆에도 있어. 아. 나 옆으로 가고. 아. 그래, 내가 꼭 잡는다. 5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저는. 깜짝아, 되게 막형같이 생겼네, 저분. 이러다 대기 기피증 생기겠어. 올라가보자. 아 근데 이제 이 이상 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이거 봐! 안돼 더 있어! 안돼 더 있어! 아 그래도 약 올리고 싶은데? 뭐야?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어, 진짜 대인기피증 생겼어 이러다가. 아니, 한 번은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 진영이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55호까지만 버팅기다가 상경. 상경 무슨 뜻이야? 아, 야, 야, 야. 2시야 이제 갈게. 이제 5분 또 못 움직여. 두 번 오자 영주야. 야 두 번 나왔어. 오케이. 나 차면 차에 타면 돼. 나 차에 타면 돼. 야, 영재 카톡 왔다. 하이. 나 진짜 얘 좀 때리고 싶어. 어떡해? 아, 참나. 쉽지가 않냐, 이렇게. 애들 어디 있네? 어, 잠깐만. 아, 또 강남구야. 씨. 어쩌라고. 어? 처음 매실? 소송 매실의 공장 아니야? 매실의 공장. 매실 공장. 강남에 매실 공장이 있다고? 검색해봐 맞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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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이렇게. 나 봤어. 헤븐. 투 헤븐. 김밥 헤븐이야. 김밥 이게 그러면? 어. 그래 21 뭔 뜻인데? 21길? 강남구 21길 김밥 헤븐. 거기 조선무 선배님이랑 밥 먹고 있는 건가? 뭐야 이거? 조선무 선배님. 어? 조선무 선배님. 조? 야! 아! 투헤븐. 투헤븐. 야 우리 해봐. 아 했어. 야 우리 야 지금 우리야 진짜 진짜. 진짜. 다른 사람 다 거의 지금. 아 근데 다른 멤버들도 이거 100% 예상할 것 같아. 투헤븐. 아니 이 앨범이 뭔 상관이야 도대체? 앨범이랑 상관 있대? 아니 이미지를 보고선 유추해서 맞추라는 건데. 아 투헤븐 너무 쉽다.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는데? 생각할 게 없어. 매실. 매실 아니야? 매실 광고? 아 뭔가 음식 시켜놓고 기다리고 싶은데. 어 너무 재밌는 방법이 생각났어. 오케이. 저 혼자 거기서 밥 시켜놓고 김밥국에서 계속 밥 먹고 있으면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밥 먹고. 김밥 헤븐이라는 데는 이제 또 거의 약간 필수 코스죠. 아침에 가서 밥 먹고 거기서. 다 써져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이거, 하루는 이거, 하루는 이거. 이제 점점 이렇게 다 먹어보기도 하고. 야, 빨리. 아, 야, 계단 밑에 있다. 계단 밑에 있다. 그래. 야, 여기 보이진 않겠지? 손 있어.
아니 내가 불안한 게 이렇게 걷다가 내려 바로 보면은 그거 안 되네. 내가 쏠릴 것 같아. 영정이다. 예. 어디니? 아 왜요 왜요? 어디야? 아 어디세요? 얼굴 좀 보자 우리. 그래 그래. 어 보고 싶네 갑자기 오랜만에. 얼른 보자 형. 어 알겠어. 아 형 얼마나 걸려? 얼마나 걸리냐고? 한 10분이면 가. 알겠어 빨리 와. 뭐라고 했어? 10분 정도 걸릴 거야. 뭐라고 했어? 그냥 너네만 못 봤대. 다 얼굴 봤나? 김밥 해보인지 아나? 잠깐만 김밥 여기서 내리면 안 될 거야. 어? 그 기사님 직진해주세요. 직진이요? 그 근처로만 가면 되죠? 응. 직진해주세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문 닫는 소리 났지? 어. 혹시 뱀뱀인 줄 알았네. 여기 있나? 없나? 자 이제 김밥 쪽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패배자가 된 것 같지? 아 정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요요 네 어딘지 좀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너무 쉽잖아요. 뭐라고?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어. 왜 안 와? 어딘 줄 알아야지 가지. 너무 쉽지 않아 이틀? 알겠어. 우리가 나랑 뱀이가 열심히 해볼게. 아. 그래 너네가 열심히 해라. 우리가 마지막에 잡을게. 영재 부활하고 나서 잡을게. 오! 왔어! 왔어? 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떻게? 나 저희 빡 갑자기 들어갈게요. 어, 들어가. 간다. 우리 일단 그 건대 쪽으로 가려고요. 저희가 우리 처음 첫 쇼케이스. 쇼케이스 했던 곳인데 거기서 그냥 기다리게요. 거기 다음 장소 올 때까지. 거기가 마지막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의 첫 스타트니까. 우리는 먼저 가서 딱 이렇게 쉬고 있자고. 아유 머리야. 이건 뭔가 좀 연습보다 더 힘들다. 좀 더 똑똑한 방법 없을까? 응? 그냥 뱀뱀이랑 유겸이처럼 갔어야 돼. 네. 밥 먹을 거 다 먹고 편하게 있다가 애들이 잡아줄 때 어차피 영재가 아이템 쓰니까 포즈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마지막 가서 잡는 거야? 어 그게 맞지. 와 진짜 스니키이네? 어떻게 다 이렇게 머리 쓰고 스니키야 진짜. 영재 보면 나 더 이상 욱할 것 같은데? 얘기 안 하고 싶다. 어 뭐야 뭔데? 벌써 욱하기 시작했어. 내 자동차가 욱했네. 저희 빡 갑자기 들어갈게요. 어, 들어가. 이거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이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근데 여기 뭔가 소상해. 와 미치겠네. 주방에 넣나요? 엄마 천식 가르쳐주지 마라 그랬는데. 아주 열받았어요. 그런 거 어딨어. 어? 그걸 몰라? 다른 세상으로 사라진다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기새 저기 구출을 못하셔가지고 오셨다고.